의료계에도 인공지능 바람이 불면서 보다 정밀하고 전문성을 가진 예측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국대 일산병원은 뇌혈류지도 개발 성공에 이어서 CT로 뇌출혈 진단, 기술 상용화와 함께 관련 의료기기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영 기자. 네, 저는 동국대 일산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동국대 일산병원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뇌졸중 진단 기술 상용화에 나섰습니다. 인공지능이 의료와 결합하며 보다 전문성 있는 인공지능 의료 시장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김동욱 신경과 교수팀은 최근 뇌경색 진단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고해상도 뇌혈류 지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뇌졸중 진단 의료기기 개발에도 나섰는데요. 앞서 지난달 16일 국내 인공지능 의료 영상진단 전문기업 JLK 인스펙션과 함께 개발을 위한 기술 이전 협약식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내 생각이 맞았나, 혹시 실수는 없었나, 그런 것들을 2차 컨펌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런 정도 수준의 전문 인력이 없는 곳에서는 이제 뇌졸중 전문가들이 하나 있는 것하고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김 교수팀의 이러한 활동은 지난 8월 식약처로부터 국내 최초로 3등급 의료기기 허가도 이끌어냈는데요. 국내 의료계에서 김 교수팀의 진단 기술은 이미 앞서는 수준이지만 진단을 위한 보조 의료기기 개발까지 마치면 이를 통한 세계 의료시장 선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중모드 영상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CT에서 뇌경색을 초기에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는 솔루션이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바가 없기 때문인데요. 개발 중인 기기 또한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인공지능 기반 뇌졸중 진단기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허가가 되고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됐다라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중동이나 중국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우리나라의 법적인 진입장벽 같은 것들이 좀 합리적인 수준으로 해결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되고 그러면 사실 더 큰 시장은 중동이나 중국 이렇게 봐야 되죠. 예. 정확한 초기 진단과 치료법 도출이 중요한 뇌졸중 치료에 획기적인 진단 과정이 도입됨으로써 국내 뇌졸중 치료와 진단기기 세계 시장 선점을 동국대 일산병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아시아경제TV 박경현입니다.